쪼그리 박여사 일기 우리 동네 첫 번째 이야기 2차선 도로에 난 교통사고 2014년 3월 25일 아침부터 창문 밖이 시끌시끌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니 우리 동네 2차선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등교 시간이 임박한 아이들이 버스를 버리고 3, 3, 5, 5 짝을 지어 올라오고 있다. 모두들 어디서부터 걸었는지 활기차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구경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걷는다. 인도가 가득 차도록. 선생님과 같이 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안심도 되고 왠지 더 즐거워 보인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일 텐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오늘 교실이 떠들썩하리라. 언뜻 보기에도 예쁜 여학생 셋이 나란히 걷고 있다. 립스틱을 나눠 발랐는지 입술 셋이 나란히 간다. 동동동 빨갛게. 얼굴은 하얗게. 머리도 엄청 신경 썼다. 머리끝이 바깥으로 말려 있다. 손가락 끝으로 앞머리를 살짝 만져준다. 우리 때는 저랬다간 바로 걸렸는데 선생님께서 머리에 물 바르고 머리카락 모양이 변하나 안 변하나 살펴보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아침이겠지만 내 보기엔 활기 넘치고 생기 있는 아침인 것 같다. 길가 2층으로 이사 와서 사람 구경 많이 하고 못 보던 세상도 새롭게 느껴본다. 우리 동네 두 번째 이야기. 꼬마 신사와 할아버지. 2014년 8월 17일. 일요일 아침,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선들선들하지만 햇볕은 아직 여름의 열기가 남아있는 듯 뜨겁다. 우리 집 골목에 낯선 아이 하나와 할아버지가 보인다. 네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검정 티셔츠에 냉장고 바지를 입고 형광색 신을 신고 머리엔 이승기 중절모까지 챙겨 쓰고 나왔다. 뽀얗고 통통한 데다 잘생겼고 세련되어 보여 그야말로 꼬마 신사다. 할아버지는 카키색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 차림이시다. 아이의 수호 천사이신 듯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신다.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뿌리친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하수구 뚜껑 근처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작거린다. 할아버지가 또 손을 잡는다. 아이는 또 손을 빼낸다. 잡으면 빼내고, 잡으면 빼내고. 드라마 속 장면에서 잡은 손을 뿌리친다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신호탄이겠지만 할아버지는 마냥 흐뭇해하시고 아이는 뿌리친 두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온전한 자기만의 세상으로 푹 빠진다. 오랜만에 휴일이라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손자인가 보다. 나른한 일요일 아침 그림 같은 풍경이다. 우리 동네 세 번째 이야기. 털레털레 걷는 아빠, 쫄레쫄레 걷는 딸. 2014년 7월 23일. 저녁밥 해놓고 밖에 놀러 나간 딸내미 찾느라 창밖으로 길게 목을 빼고 도로변을 살펴보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한 쌍의 부녀가 눈에 들어온다.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바지를 입고 한 손엔 휴대폰을 또 다른 한 손엔 빨간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있는 아빠와 하늘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한눈에 봐도 야무져 보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다. 털레털레 걷는 아빠를 쫄레쫄레 따라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왠지 좀 짠한 느낌이 든다. 어둠이 슬슬 거리를 덮으려 하는 시간이 주는 무거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다정히 얘기를 나누며 걷거나 한 손에 번쩍 아이를 안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딸아이가 아빠 뒤를 쫄래쫄래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아빠가 아이랑 저렇게 거리를 두고 걸으면 나중에는 대화하기 힘들 텐데, 엄마라면 안 그랬을 텐데, 어깨에 아이 가방을 둘러매고 딸아이 손을 잡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린이집에서 뭘 먹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시시콜콜 물으며 함께 걸었을 텐데, 어쩌면 어린이집에서 배운 동요를 함께 부르며 걸었을지도 모르고, 아빠의 무심함을 탓하며 앞서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빠의 발걸음이 거리를 덮어오는 어둠만큼이나 무거워 보인다. 아, 오늘 하루 아빠가 많이 힘들었구나. 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이제서야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구나. 저녁 7시 반, 친구들 먼저 보내고 이 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기다린 딸아이도 하루가 길고 힘들었을 텐데, 제 부모를 만나 반가운 마음, 안도의 마음으로 아빠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부녀가 걷는 길 끝에는 집안을 환히 밝히고 따뜻한 저녁밥 해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겠지. 얼른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모여 지친 하루를 토닥이며 편히 쉬기를 바라본다. 아빠, 파이팅! 우리 딸내미도 파이팅! 털레털레 걷는 아빠, 쫄래쫄래 걷는 딸, 끝!